목련과 매화는 이미 다 피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벌써요? 네. 어디에? 대구에. 25도가 진짜 엄청나구나. 근데 작년에 11월에 이상 고온으로 막 봄 꽃폈던 거 아시죠? 맞아.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꽃들도 언제 펴야 될지 시기를 잘 못 잡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나 지금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쓱 나왔다가 아니네 이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진달래랑 철쭉이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진달래랑 철쭉이랑 차이점이요? 네. 꽃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해요? 꽃만 먼저 피는 게 진달래고 그 잎 피랑 꽃이랑 같이 피는 게 철쭉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쓸데없는 정보. 진달래는 먹잖아요. 네. 철쭉도 먹나요? 네, 많이 드세요.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옛날에 길바닥에서 뭐 주워 먹었던 나이잖아. 맞아. 뭐죠? 그거 그 뭐지? 저 이거 무슨 비에 뭐지? 이거. 사루비아? 아 사루비아. 사루비아 꿀 빨아 먹었지. 진짜 많이 먹었어. 맞아요. 저도 사루비아 꿀 빨아 먹고 그 우리 주변에 그게 되게 많았어. 산딸기. 아 예. 맞아. 산딸기랑 머루랑. 그 오디나무 오디, 그 산속에 들어가고 오디 따먹고 오디 잘, 잘못 먹으면 입 턱 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조스바 먹은 것처럼 되잖아 이렇게. 그거랑 또 따먹었던 게 그 동네 감나무들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감이 이렇게 그 대롱대롱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익어 있는 거 돌 던져갖고 맞춰갖고 이렇게 맞아요. 먹고 또 길거리에서 또 주워 먹었던 게 또 뭐가 있을까? 그거랑 버찌 있어. 버찌 흙 주워 먹어. 흙은 안 먹었어. 그거 안 먹었어. 개미 똥구멍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네. 개미 똥구멍 왜 먹어요? 그 개미 똥구멍에서 그 단맛이 아 그래요? 단 달고 신맛 나오잖아요. 그 그래서 진딧물이 진딧물이 그 개미 똥구멍. 아 그렇구나. 아니 난 많이 즐겨 먹은 건 아니고. 즐겨먹은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가면 찍어 먹으면 봤어. 근데 난 쎄하더라고 느낌이. 그 이후로는 먹지 않았어요. 똥구멍 좋아하시는구나. 미친. 아 뭐 닭똥찜 먹는 거랑 먹어달라. 뭐 다르지 않나요? 좀 많이 다르죠 사실. 닭똥집은 사실 닭똥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너무 아재 같나?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너무 옛날 얘기한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막 무슨 이거 거의 약간 그 검정고무신 시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아,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 그냥 약간 그냥 형들 때문에 체험해 본 그런 맞아요? 시기 정도. 우리 전후 세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회를 한다고? 아 근데 나도 이렇게 신나게 얘기해놓고. 아니 내가 또 강원도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나이 맞아? 너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도령용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맞아 맞아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 하는데 사실 대구에 그 사건 아시죠? 그, 맞아요. 네 도령용 잡으러 갔다가 그때가 시대가 제 시대 세대.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는 어렸을 때 뭘 잡으러 많이 갔죠. 산 네, 같은 데 많이 갔고 네. 그렇습니다. 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다였습니까? 진달래 뭐 저기 꽃 폈다는 얘기하다가 왜 전후 세대 얘기가 너 됐어? 때문이야. 뭘 먹는 얘기해가지고 그렇지? 뭐 전쟁 네. 전쟁 때 태어났어? 여러분들 진달래 철쭉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 로즈우드 같이 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OM 엠버스트 모델을 했었는데 239만 원 75.5 점수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예전에도 로즈우드 모델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로즈우드 모델이랑은 약간 스펙이 달라요. 그때 로즈우드는 여기 있네요. 이 모델은 일단 저기가 아니에요. 하이드글루가 아니에요. 하이드글루는 이제 동물성 악유죠. 그래서 이게 그 저기 화학적인 접착제로 붙이는 것보다 접착력이 좋은데 왜 이걸 안 쓰냐면은 공임이 많이 듭니다. 일단 뜨겁게 열 처리를 한 다음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붙여야 돼가지고 작업 효율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시간적인 문제, 효율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공방 기타 중에 좀 비싼 모델의 하이드글루가 들어가는 그런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OMR 뒤에 HG가 붙은 요게 이제 기존보다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모델은 73.5가 나왔어요. 73.5. 이게 그때 저희가 좀 깁슨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깁슨 느낌보다는 콜링스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많이 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274만 원,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100cm, 무게는 1.87kg, 두께 100mm, 구프레디 뚫려 78mm,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고요. 에드론 닥스 프로스탑에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 그로버, 너트 본넛, 너트 너비 44mm,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저희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재고 있습니다. 648mm 나오고요. 그리고 프렛은 20프렛까지 있네요.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얘는 목에 네, 여기 이렇게 볼루투스 있습니다. 네, 있죠. 그래서 더 콜링스톡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들어요. 이 느낌.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로즈. 좋죠. 그 약간 좀 부드러운 콜링스라고 해야 될까? 네. 콜링스는 이제 쳐보면 여섯 줄이 알알이 하나 이게 이렇게 팍확 튀어나오는 나오죠.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좀더 부드럽게 믹스가 돼서 나오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콜링스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로즈우드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마호가니에 비해 주인공적인 성향이 굉장히 아, 그렇죠. 앞으로 강하고 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진 형태. 좋습니다. 네. 확실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지 스트럼을 해도 약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 조금 뭐랄까 OM 바디이면 중음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 솔로잉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핑거스타일 할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스트럼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아서 맞아요. 나오는 그래서 역시나 느낌이에요.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좀 편안한 사운드, 뭔가 네. 뾰족뾰족하지 않은, 맞아요. 역시나 김밥김에다가 이렇게 밥을 촥 펼쳤는데, 지난 시간 이제 맨밥이면 이번 시간에 아, 깨소금밥. 그렇죠. 조금 밥이 파워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정리정돈이 잘돼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튕겨 들어볼게요. 짭짤하게 간되어 있네요. 짭짤해. 자, 핑거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지가 않아요. 자, 부드러운 로즈우드 사운드 이렇게 핑거까지 들어봤고요. 이거 그래도 약간 좀 주인공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얘는 피크 솔로톤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억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역시 OM의 매력은 잘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명호평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번에 제가 샜을 때는 로고만 바꾸면 깁슨이라고 드렸었는데 요거는 딱 보셔도 이 로고만 바꾸면 뭘까요? 콜링스죠. 네, 로고만 바꾸면 로고만 바꾸면 콜링스라고 드리겠습니다. 골링스네, 골링스. 골링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사운드적인 차이는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근데 뭐 하이드글로를 썼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라든가 왜 그 동물성 악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접합이 점점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 뭐 그런 접착이 풀리거나 뭐 브레이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처음에 보험을 세게 들어놨다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폰을 샀는데 얘는 좀 더 고급 보험이 들어있는 거야. 뭐 분실보험, 파손보험 나 막 종합으로 다 들어놓은 거고 얘는 뭐 보험이 뭐 엄청 든든하게 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요 정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사운드적인 성향에서는 그 하이드글루냐 아니냐의 차이가 느껴질 만큼 대단히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든든함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숨겨진 든든함 이렇게 드릴게요.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 평균 74. 지난번보다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거의 비슷한 비슷하죠? 수준에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가격 조금 더 올려볼게요. 300만원까지 갑니다. 이번에는 웬지입니다. 웬지 에드론닥 HG 역시 하이드글루 스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웬지단 부빈가 좀 특수 스펙의 고급 기타들 다음 시간에 두 대 마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